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남궁수진입니다. 여름을 지나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더위로 많이 지쳐 있어서인지 가을이라는 계절이 반갑기만 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 하반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15분이 소망의 자원봉사자로 참석하기 원하셔서 소망소사이어티 비전, 미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 소망유언서 등에 대해 배우며 소망 실무자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OT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소망소사이어티를 지면이나 영상으로 접하셨다가 이번 기회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소망소사이어티의 비전과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망소사이어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인생을 보람으로 값지게 수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에는 소망소사이어티와 한인가정상담소가 한인시니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유분자 이사장과 캐서린 염 소장은 앞으로 한인 시니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기관의 직원들의 교육을 함께하며 각종 프로젝트 관련 그랜트를 신청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많은 시니어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건강 웨비나가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18일에는 고통완화 진료와 호스피스라는 제목으로 뉴포트 호그병원의 엘렌 김 사회복지사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고통완화 치료와 병행을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치료도 더욱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뉴욕 라이프의 후원으로 진행될 다음 생활 건강 웨비나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미국 재산과 한국 재산 증여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임승혁 한국공인회계사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 중 한국과 미국의 세금에 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소망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망에서는 우쿨렐레 모임을 시작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4시 본부 소망홀에서 모임을 가지며 즐겁게 배우며 모임을 시작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강사는 정신과 전문의로 조만철 박사께서 봉사해 주십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9월 예정되었던 소망케어 교실의 개강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으로 한 달 연기되어 10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애나하임 한인장로교회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소망케어 교실은 초기나 중기치매, 즉 인지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각각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원봉사자들이 1대1로 케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점심과 간식 및 활동을 제공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가족같이 보살펴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치매 가족 지원 모임을 10월부터 스케줄을 바꾸어 비대면과 대면 모임으로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매월 네 번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줌으로 비대면 치매 가족 지원 모임을 가지고 대면으로는 매월 첫 번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애너하임 한인장로교회에서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플러튼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이 혼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만남을 가져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석을 원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목요일에는 치매 감변 전문의 교육을 개최합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치매의 재반 증상들과 감병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지식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이수 후 소망소사이어티에서 발급하는 수료증과 NCCDP 서티피케이션을 원하실 경우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150불이며 교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소망회원의 날 행사를 준비하며 여러분들께 소장품 후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몇 분의 회원들께서 소망으로 애장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기금 마련을 위해 물품으로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소망소사이어티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평생회원으로 엔젤라 서, 앤디 캉, 최경철님께서 등록해 주심에 따라 소망의 새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장영래님께서 일반회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소망 시니어 가이드북 광고를 위해 클레어 케어 헬스 플랜, 김정숙 CPA, 프린트론 프린팅, 장앤코 CPA, 성화장로교회,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세안여행사, 조선한방, 세계기독간호재단, 샬롬장애선교회, 토기장애교회, 제인김, 김혜미, 여명미, 남가주 감리교 원로목사회, 홍명기, 변현숙, 오렌지 백한방척추병원, 이정임, 김진원 N경희, 재외한인간호사회, 엘리자베스 김, 이희선, 김병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소망 우물을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464번 우물은 조세원, 문차 미셸, 퀸즈 한인 장로교회와 최영대님께서 함께 협력 우물로 세우셨고, 465번 우물을 위해서 이성규 이동승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서적센터에서 생선 구입팩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를 위해 후원금으로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뉴스는 UEC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초창기와 함께하고 이후 MOU를 맺어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각당복지재단의 김홍나 명예이사장께서 8월 30일 월요일 오후 12시 5분 별세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 분야에 데모이신 김홍나 이사장은 한국 걸스카우트의 창립자이시고 세계감리교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특일실에 마련되어 있으며 고별 예배는 9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고를 모두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김홍나 명예이사장님을 소망소사이어티는 추모합니다. 오색 빛깔 단풍으로 온 세상이 물드는 가을철이 다가옵니다. 그 빛처럼 따뜻한 희망을 가지시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